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입과대학의 조재열 교수입니다. 수입과대학은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동물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의생화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질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질병을 알기 위해서는 동물 체내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어떻게 대사가 되고 또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수의생화학은 이러한 세포 내 분자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통해서 각종 대사와 또 유전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지에 관한 기초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비교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유사한 질환에 걸리게 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은 수명이 짧고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병이 걸리는 경우 사람보다 먼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후성 유전학적인 그러한 접근법으로 동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또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물과 사람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가운데 유전자의 기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람이 가진 30억 개의 DNA 가운데 1.5% 정도만 단백질을 만드는 데 정보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정크라는 인식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국제공동연구 N코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이들 1.5% 외에 나머지 DNA 부분도 유전자를 조절하는 등 거의 다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존재케 하시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저와 저 주위의 모든 자연 만물에서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대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